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뽑을지 정책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장애인들은 대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선거 TV 토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어 통역사가 한 명만 배치되면서 청각장애인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한 명만 배치되면 어떤 후보자의 발언인지 정확히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발화자별 수어 통역사 배치를 요구했으며 간담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들의 개선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약속하는 한편 정치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